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풍력 발전, 커다란 프로펠러가 떠오르실 텐데요. 이런 고정관념을 깬 새로운 발전기가 등장했습니다. 유승용 기자입니다. 높이 30m의 소형 풍력 발전소입니다. 빌딩을 연상케 하는 이 발전기는 기존의 프로펠러도 달려있지 않습니다. 하지만 팔각형으로 설계돼 어느 방향에서든 바람을 유도해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생산합니다. 초속 12m의 바람이 불 때 80 가구가 쓸 수 있는 1시간에 40kW의 전력을 생산합니다. 바람이 차압을 이용했기 때문에 압력을 차이를 이용했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바람이 불든 바람의 풍지라고는 관계가 없다는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.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펠러가 없는 만큼 진동과 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. 터빈이 수직형이고 직형이 작은 것도 있지만은 밸런스 문제이기 때문에 밸런스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진동도 굉장히 작고 이 때문에 아파트나 빌딩 옥상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. 아파트 미관상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구조물과 용적률을 전부 포함해서 잘 디자인을 만들어서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. 소음을 줄인 새로운 풍력발전기가 상용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.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.